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질서있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제대로 된 원상복구를 원해요. 오래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어요. 범죄자 아내, 때 외도한 남편, CT를 찍고도 병명을 몰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화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판결이고요. 네네. 사실 법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네. 막상 쓰려고 하면은 회사 눈치도 보이고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서 선뜻 신청하길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휴직 해고에 관한 최근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이 눈치들 보시는 게 왜 분위기가 안 바뀔까? 되게 오래된 이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우선 법률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주어지는 겁니까? 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예. 있는데요. 출산 전후를 합쳐서 90일,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네.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고요. 네. 이 90일 중에서 출산 후에 45일 이상, 쌍둥이 이상이면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 혹은 단축근무 2년 중 단 한 가지를 선택해서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직하기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무에 복귀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아니 기간도 좀 있고 처벌 규정도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왜 잘 안 지켜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5인 미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출산휴가를 필수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5인 미만 회사에서는 예.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예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시행령에 보면 출산휴가에 관한 제74조는 5인 미만 회사에서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적용이 되는 거네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 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좀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이제 회사 들어오자마자 나 출산휴가 쓰겠다, 아니면 육아휴직 쓰겠다, 이런 경우에 직원의 근무 경력에 따른 좀 제한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예, 출산휴가는 모성 네.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예.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예. 휴가 부여를 위한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출산휴가는 무조건 네. 부여해야 하는 거고, 육아휴직은 어쨌든 근로 경력이 좀 예, 필요한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사안으로 돌아가서 판결에 어떤 발단이 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변호사와 법무법인 간의 아, 사건이고요. 네네. 네, A 법인은 변호사 B 씨, 여성 변호사님이시고요. 네네. 2018년 9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둘째 자녀를 임신한 B 씨는 출산을 3개월 앞둔 2020년 10월 A 법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출산 준비를 겸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뒤 2021년 1월 말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로 변경해 2021년 4월 말 복직한다는 게 B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앞둔 2021년 4월 중순 B씨는 A법인의 총무부장으로부터 C 대표 변호사가 B씨에게 출산휴가를 마친 후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C 대표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C 대표는 B씨에게 문자로 회사의 여러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B 변호사님의 업무 능력과 성실도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출산 등의 휴가 절차는 B 변호사의 개인적인 요청을 회사가 협조해 준 것이라며 B 변호사와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휴직 기간이 끝난 뒤 A 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한 B 씨는 2021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A 법인의 근로관계는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구제 신청을 했고 진노위는 B 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 법인은 중노위에 진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을 당했고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좀뭐 법조계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네. 판결 뭐 이런 결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좀 경무에 시달리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사실 좀 법률을 좀잘안 지키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징적인 좀 결정이 될것 같은데 A 법인이 중노위의 기각 판결에도 좀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법인이고 또 변호사 업인데 재판부는 또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결과 알려주시죠. 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예.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보고 A 네. 법인은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재판에서 A 법인은 법무법인 소속 여성 변호사의 경우 출산 시 소속 로펌을 사직하는 게 변호사 업계의 관행일 뿐 아니라 A 법인 내부적으로 B 씨 이전에 소속 여성 변호사 중 그와 같은 사유로 사직한 사례가 있다며 B 씨가 그런 사례를 알고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원법인 내부적으로나 변호사 업계에 그런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법무법인 소속 여성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고용 불안 등의 부담만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관행이나 선례라고 할 것인데, B씨 또한 이를 수용해 사직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정면 배치되며 C 대표가 B씨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을 뿐 아니라 A 법인 측에서 B씨의 휴직 및 휴가 내용을
고용보험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행정처리를 한 여러 정황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B씨와 합의가 있었다는 법인의 주장과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기간 여성 변호사를 해고한 것,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가의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법률들이지 않습니까?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사실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게 국회, 법을 만드는 기관 혹은 아니면 행정부 아니면 또 이제 법조인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게 관행으로서 계속 굴러왔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먼저 지켜야 되는 직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관행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이제 여성 변호사님이시니까 혹시 실제로 여성 변호사가 만약에 출산 시에 로펌을 사직하는 것이 변호사 업계 오랜 관행입니까? 저는 관행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예.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예예. 거는 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상당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회사를 떠나야 하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회사 또 경영 측면에서는 네. 아, 불필요한 뭔가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뭔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당사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인 거잖아요. 이미 근로를 해온 네, 것에 대한 맞습니다. 어떤 네. 대가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혜택을 준다 이런 그 생각들이 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네네, 부분이라 그렇죠. 예, 예. 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예, 예. 네, 사회적으로 이제 누구든지 먼저 좀 시행해 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좀 사측이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직원이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만큼 더 이상 육아휴직, 해고로 불리한 처우를 겪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해 주셨을까요? 네. 네. 저희 집 옆집에서 예. 저희 땅에다가 그 화장실을 이제 땅을 좀 저희 땅을 침범해가지고 네. 이제 땅을 쓴 건데 화장실을 그 2020년에 저기 측량을 하면 헐어준다 그래서 네. 2020년도에 측량을 했는데 네네. 그걸 여태까지 안 헐다가 저번에 7월 달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네. 그걸 이제 화장실을 헐어줬어요. 네. 그 화장실 헐고 나면은 그 밑에 변기 네네. 그 변기통이 나오잖아요. 네. 그 변기통을 나와서 흙으로 메워야 되는데 네. 시멘트 블럭 폐기물 갖다 이렇게 묻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시멘트 블럭 폐기물도 갖다 묻어도 되는 건지 아, 이것도 네. 폐기물에 들어가는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아 그러시군요.
뭐 내용 사연은 옆에서 이제 이보미 변호사님께서 잘 듣고 계셨거든요. 뭐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보미 변호사님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일단 지금 듣기로는 화장실은 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변기를 흙으로 메우지 않고 벽돌로 메워놨다. 이게 맞나요? 시멘트 블록 폐기물. 시멘트 블록 폐기물이요? 네네. 일단은 화장실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철거 이슈는 없어요. 그쵸? 설거? 화장실 철거는 이미 다된 거, 된게 확실하신 거죠? 요번에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시멘트 블록이 폐기물에 해당하느냐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생활에 쓰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쓰지 않는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된 어떤 물질들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써주셨을 때 여기를 철공소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간판이 그래요, 간판이. 간판. 간판이 이제 축사인데, 네. 그 건축물 개장을 띄워보면은 축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자기 그 뭐야, 그 뭐야, 자기 사무실로 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뭐, 그 철공소 그 폐기물 같은 건 옛날에 저희 땅에다 많이 놔뒀어요. 네, 저희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거 다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20년도에 측량하면 다 치웠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네. 그 철공, 그 축사를 그렇게 안 사용하고, 자기 그,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이 건축업 좀 하는데, 그 안에서 뭐 나무도 자르고, 건축하려면 나무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사용하고, 그 안에서 이게 살림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이제 사업장 폐기물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가 무슨 어쨌든 폐기물요? 사업장 폐기물이요. 생활 아, 폐기물이 산업장, 아니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가 이 처리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출자가, 배출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철공소 뭐 축사 여기 이제 운영을 하셨던 분이 여기를 임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맞나요?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땅 주인, 땅 지주가 다르고, 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주 1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건물 사용자가 건축물 대장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3자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사용하는 다 다르고, 건축물 주 이름이 다르고, 땅 주인이 달라요. 그러면은 아니, 건축주랑 땅 주인이랑 지금 실제 이 철공소를 사용한 사람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근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네.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 왜 건축주 누구의 그 주인이라는 게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같이 이름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 건축주 대장에는 제3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사용은 현재 이 사람,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을. 아, 근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어쨌든 배출자가 처리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벽돌 시멘트 블록 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 철공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처리 책임자가 맞아요. 그리고 처리를 하면서 이제 구청에 신고도 해야 돼요. 이거를 폐기물을 자기가 이제 곧 버릴 거라고. 그거를 이제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이제 처해질 수가 있는 생각보다 중한 이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분이랑 연락을 계속 어쨌든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한테 그러면은 이거를 치워달라고 말씀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얘가 얘기했더니, 네. 그다음에 제가 이걸 신청하고 나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자기가 이 건축, 그러니까는 건축, 저기 뭐나 그 가축, 이거 뭐라 했죠 내가? 축사요? 축사 사가지고 올 때 전 주인이 있잖아요. 전 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이 화장실이랑 그 건물이랑 다 임대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땅 주인하고 한테 계약서를 쓰고 임대로 네. 도지라 그래 도지를 주기를 했다. 네. 그러면 도지금은 자기가 처음에 사가지고 왔을 때 그 건물이랑 그 화장실 같이 임대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도지를 땅 주인한테 줬기 때문에 이거는 딱 자기가 그 화장실을 헐면서 문득 이거 왜 내가 이거 헐어야 되나? 네. 이거는 땅 주인한테 도지세 냈으니까 땅 주인이 헐어주고 땅 주인이 다 치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법에서,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배출자가 처리 의무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직접 하신 철공소 운영하신 분이 치워야 되는 건 맞다. 근데 그 부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본인도 지금 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는 폐기물 관리법상의 의무인 거고 사법상으로 그러니까 본인 그분의 임대인이죠. 땅주인. 땅주인과 사이의 사법적인 관계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이런 책임을 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땅주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협조할 의무가 당사자들끼리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땅주인한테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다. 그 부분도 일정 뭐 손해 이걸 치우는데 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달라라고 땅주인한테 협조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내가 폐기물은 본인이 치우고 네. 땅을 이제 그 화장실을 치우고 났으면 거기 공간에 흙을 메우는 거는 땅주인 보고 하라. 그러니까 이건 거네요. 흙을 메우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땅주인한테 네. 그 부분을 요청을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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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생각보다 일은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네. 그 이분 건축주 사용하는 자,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건축주 이름이 제3자의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찾으려 해도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다. 이건 이 사람 말이죠. 진짜 행방불명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라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건축주가 행방불명인데 근데 사용자는 자기가 사용하면서. 네. 근데 임대인이랑 지금 건축주가 또 다르다고 하셨나요? 아까? 임대인 그래, 땅 네. 그 저기 그 건축주 건축물 대장에 들어갔을 네. 때는 네. 현 사용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으로 저기 뭐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을 사람이 네.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확인을 해줘야 될 의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지금 이거를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신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매운 거에 대해서 거기 네. 들어가는 돈은? 네네. 네. 그리고 예, 네. 여기 써주신 거 보니까 네.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네네. 질문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화장실을 철거를 했는데 네. 이제 지금 그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그 저쪽에서는 주장을 화장실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당이득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철거만 했지 뒤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거 때문에 따로 소송을 하시는 건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철거를 하기까지 시간도 한 4년이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땅을 많이 예. 땅을 사용하고 측량하면 치워준다 했으니 이 사람이 땅을 땅을 10년 넘게 사용했죠. 아, 10년이나 무단 사용한 것인가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뭐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이 침범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를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임대료만큼의 뭐 해당 연수를 곱해서 그만큼을 부당이득을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부당이득을 받으신 거를 반환 청구를 당연히 할 수는 있으세요. 네. 그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아, 이거는 그, 저기, 땅땅 주인한테. 주인한테 하셔야 되고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볼땐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통화를 하시는 그 폐기물, 운영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거를 말씀은 하세요. 하시고, 하나의 이제 카드로 쓰세요. 이거 안 치워주면 나는 땅 주인한테 지금 나는 돈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빨리 치워주는 게 당신들한테도 이득이고, 그리고 그땅 주인한테도 이거를 빨리 전달을 해서, 지금 치워주는 게 이득이고, 그리고 지금 이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치우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뭐다 치우시는데 비용이 드시면 부담스러우시니까. 제가 뭐 이런 거 갖고 저기 소송은 한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소송하려면 거의 뭐 3년, 4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주면 그냥 끝내고 싶은데 저는 어떤 카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화장실 쓴그 10년 동안 쓴 그것 되지만 그것도 된다고 했지만은 또한 가지는 뭐냐? 그이 땅이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습니다. 그 2020년도에 또 측량을 하니까 그땅 주인이 우리 땅을 침범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한 20평이 됩니다. 그때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 준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 사람 땅이 한 100평이 되는데 저희 땅을 합쳐가지고 자기가 도지를 받아 먹은 거죠. 근데 이때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 땅만 찾았어요. 오늘에 이르러서 화장실까지 있게 되니까 그 땅하고 이 화장실 땅하고 이걸 쓰게 되면 거의 이 사람들이 한 50평에서 60평 우리 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2020년도 지난 건데 측량할 때 내가 그때 돈 달라 소리는 안 했잖아. 이거까지 땅등가를 도지대를 달라 소리는 내가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화장실 이렇게 냈을 때 그거하고 그때 2020년에 지나간 거 같이 해서 도지대 내놔라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이 농사를 무단으로 침범해서 지은 부분도 분명히 침해를 당하신 거기 때문에, 네, 아까 그 화장실 부분이랑 같이 부당이득 주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이제 큰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네, 땅 주인 쪽에서도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2020년 지나갔는데, 4년 전 지나갔는데, 왜, 너네 그때는 왜 얘기 안 하고 지금 와서 얘기하냐? 이것도 아, 상관없나요? 2020년이면 아직 시효랑은, 네,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아, 4년 지나도 괜찮네요. 네, 얘가 얘기를 해도. 그건 이제 나는 카드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폐기물 처리하시는 게 우선이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네, 빨리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니까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아까는 네, 상담자님. 건물 등기부는 없고 상담자님. 건축물 대장만 있어요. 네, 상담자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어쨌든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내용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다음에 다시 상담하는 쪽으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해결은 좀 되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시고 네. 다음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법들 좀 네. 제시를 해주셨는데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묶고 계속 갈것 같아서 제가 좀 중단을 네. 시켰습니다만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예. 대출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그쵸. 책임이 있다고 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 벽돌 시멘트를 배출한 분에게 네. 처리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뭐 사용하신 분은 임차인으로 좀 보여져요, 그 땅에.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한테도 임차인이 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피해를 당하신 우리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이 흙을 메워달라라고 요구를 할수 있다. 거기까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담자님 잘 해결하시고 뭐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면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본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1988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지내다가 시댁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14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혼 생각을 줄곧 해오긴 했지만 당시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혼을 미뤄오다가 최근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이제야 이혼 결심이 섰습니다. 이후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별다른 반응도 없더군요. 일단 제가 나서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뭔가 방도가 생기겠거니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부부간 재산도 그동안 각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따로 정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혼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뿐인데요. 지금 제 상황에서 이혼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상담 주셨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별거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남편분과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남편분과 이혼에 대한 좀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 합의가 좀 힘들 경우에는 결국은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이 어려우면 예.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네. 재판상 이혼하셔야 될것 같은데, 현재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많이 다퉈지는 부분들이 양육권이나 혹은 재산분할 관련된 부분인데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소송보다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소송의 유형 중에 예.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게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송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훨씬 간략한 절차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혼 소송 제기 후에도 조정 절차에 회부돼서 네. 당사자 간 합의에 준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이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법원에 가는 효과는 누릴 수 있대, 소송처럼 크게 다투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빨리 종결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상담자님처럼 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함께 알려주시죠.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14년 전부터 시댁 문제로 네. 인해서 별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상당히 많은 증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 순대로 네. 좀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 이외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네. 혼인관계 증명서, 네.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네. 항상 세트로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네. 기본증명서, 네.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이 부분은 뭐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뗄 수 있으니까 뭐 네. 특별히 뭐 이제 금방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실 것 같고 변호사 선임이 좀 필요한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변호사 선임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사연자분께서 이제 14년 전에 별거를 하셔서 예. 이혼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막상 또 이혼 소송을 해보면 그쵸. 상대방 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법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부터 일단 판단이 그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변호사가 요건 검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육권은 지금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재산 분할에서 네. 또 상당히 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제가 맡았던 사건들 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다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또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상담 주신 내용 보면은 남편분께서는 이혼을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다퉈질 것 같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좀 주변의 변호사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좀 구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초반에 전략을 잘 세워야 결과가 네. 항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개 사유의 네. 요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따지는 것부터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물론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딱 뭐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상담 받는 순간부터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 좀 예측이 가능한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담 받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만약에 별거를 해왔다면 그 기간 동안에 별거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 분할이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는 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예외적으로 네. 별거 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초로 해서 네. 별거 후에 어떤 새로운 재산을 취득을 했다면 네네. 그 재산은 단절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부 공동재산에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도 과거에 네. 이제 지급을 받지 못한 부분을 따로 청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이혼 관련된 부분 법률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으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중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중국어 학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아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너무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호기심에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사기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인 여성과 깊은 사이가 되었고 결국 그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는 저와 직장 동료가 깊은 관계가 된 것을 알고는 상간자 소송을 했는데요. 분명한 건 아내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건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좋은지 알려주세요. 상담자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어찌됐든 좀 선을 넘은 건 분명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상간행위를 한 부정행위를 한 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네, 뭐 배우자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네네. 본인께서 이제 부정행위를 한 사실만큼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어쨌든 법률은 해소하지 않은 이혼 안 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부정행위 했으면 유척 배우자지 않습니까?
우리 쪽이. 그러면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할수 없지만 네. 이제 최근에 판례가 예외적으로 이제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수 있는 경우를 판시를 했는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의 유책성이 다른 한쪽의 유책성에 비해서 그렇게 또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경우에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남편분이 사실은 그뭐 부정행위를 같이 한 직장 동료 여성분한테 지금 상간소송이 들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간소송에 상대방 여성분, 그분도 위자료를 지금 와이프분한테 지급해야 될까요?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상간녀가 이분이 기혼자임을 알았느냐, 알고 몰랐느냐? 상간을 했다면 이제 상간자 소송이 이제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와이프께서 이 부분을 입증을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지금 같습니다. 감옥에 근데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상간소송도 해야 될것 같고, 이혼소송 우리가 제기한 거는 기각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일까요? 근데 좀이 인정은 될까요? 부분은 이 배우자분께서 처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신 거고, 그 뒤에도 또 사기로 들락날락거렸다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배우자가 계속 이렇게 감옥에 가 있다는 거는 이 부분도 충분한 책임 사유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신뢰관계가 파탄됐음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에게도 유책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해드리고요. 저희는 법률상 이메일 통해 들어온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보실까요? 한달전 어머니께서 주말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서 119에 실려서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수술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이없고 험난했습니다. 산부인과를 거쳐 이틀 후 내과 진료까지 받고 나서야 급성 담낭염인 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CT까지 매번 찍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수술비와 입원비를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너무 괘씸해서 의료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소송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아서 생각이 많은데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담낭염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실 찾았는데 병명도 모르고 좀 대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두렵고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일단 급성 담낭염이 심한 복통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분께서 이 오진 일단 응급실에 가셔서 내과까지 가기까지 그 사이 시간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응급실에서 산부인과, 그다음에 이제 내과까지의 진료 과정. 이게 좀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응급실과 산부인과에서도 모두 복부 CT를 찍었다고 하셨는데, 복부 CT를 이제 판독하는 전문 의료인이 상주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복통의 원인이 뭐 담낭인지 여부가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진료가 좀 길어진 거고 수술은 뭐좀잘된거 같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근데 왜 병원은 수술비하고 입원비를 좀 돌려준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병원도 자신들의 과실 책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돌려준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산부인과에서 내과로 이제 옮겨간 것이 사연자분의 욕으로 인해서 옮겨간 것인지,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이제 자기들은 담당이 아니니 내과로 이제 가시라라고 안내를 받으신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책임 소재의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 진료가 특별히
필요치 않았는데 내과를 네. 먼저 안 보내고 그래서 CT를 좀 매번 찍었다고 했습니다. 내과에서 급성 담낭염인 걸 좀 발견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산부인과 진료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산부인과에서 조금 더 이른 시일 내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발견을 근데 발견을 못했다고 해서 네. 거기에 과실 책임이 그러니까 복부에 뭔가 염증이 더 크게 늘 수도 있었다. 최소한 이제 뭐 급성 담낭염이라는 병명 자체는 정확하게 찝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빨리 이제 과를 바꿔서 검진을 받아보시라 이런 조치는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심각한 상황 제가 저도 읽어봐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까지 만약에 갔다면 이거 의료사고로 바로 인정이 될까요? 이제 사망을 했다면 이제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될 그쵸, 텐데 그쵸. 근데 이제 바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이 환자 쪽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과실을 인과관계로 해서 사망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어쨌든 만약에 사망했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네. 그다음에 뭐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될 텐데 의료 과실은 항상 인과관계가 좀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담자님께서 의료 소송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의료 소송인 경우에 환자 측에서 승소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모두들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에서 좀 이게 승소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입증 책임의 문제가 가장 큰데요. 네네. 일반인은 의학 지식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서 지금 본인께서 이렇게 아픈 결과를 낳게 됐는지 인과관계를 의학적 지식으로서 입증하기가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예. 논의도 상당히 있는데 네. 이게 현재까지 명문화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환자 쪽에서 네. 진료 과실과 그 원인과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고 이런 네. 과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런 병을 얻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정도를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의료 과실 사건에서 보면 네. 기왕증 얘기 맞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네. 뭐 병원이나 보험 쪽에서는 당신이 원래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 이거는 당연히 사망이나 상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꼭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 완화, 뭐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입법 과정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증거는 다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의무기록 사본이나 아니면 CCTV도 이제 수술실 네. 내부에다 설치하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료 지식도 없고 또 증거도 얻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되게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변호사님, 뭐가 좀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의료 네. 과실 사고들 많은데. 최근에 판례 네. 중에 네네.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해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예예. 그 판례에 의하면 진료상 과실을 일단 환자가 입증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을 텐데 네네. 그 사이에 개연성만 있다라는 정도만 네네. 환자가 입증을 하면 네. 반대쪽 그러니까 의사 쪽에서 그러한 개연성이 없다라는 것을 반대 입증을 하는 것으로 네, 그런 판례가 있어서 상당히 개연성을 네. 명확하게 네. 의사 쪽에서 깨트리지 네. 못한다면 어쨌든 네. 개연성을 인정하는 라고 판단합니다. 상당인과 관계를 좀 어느 정도 네. 인정을 해주는 조금 네. 완화한 형태의 그런 판례이네요. 네. 그러면 상담자가 의료 소송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게 될까요? 변호사님 반드시 체크해야 될 점하고 유의사항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응급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 기록이 가장 핵심이 될 증거로 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시간을 지체했다라는 점 또는 네. 명확한 오진을 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발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를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수술비와 입원비가 손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보미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보험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